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길을 좀 말씀이 좀 깁니다. 그렇지만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은밀하게 일하시나 위대하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모르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는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개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개가 받지 아니하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개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개에게 이르니 모르드개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개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개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개에게 전하매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노한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함께요.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에스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내일부터 에스더 맞죠? 우리 성경동도 또 지난주에 쓱 하고 스가랴로 가가지고 또 이거 에스더 또 아닌가? 아유 몇 번을 봤습니다. 몇 번을 보고 확인을 하고 제가 맞는 걸 확인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더 말씀을 읽으니까 오늘 에스더의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고 또 에스더 말씀에서 우리가 주는 교훈이 뭔지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더도 헷갈리더라고요. 에스더 애가 있고 예레미야 애가 있더라고요. 또 이게 애와 아이 애가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또 예레미야 할 뻔했어요. 또 자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스를 해야 되는데 스윽하기도 하고 애를 해야 되는데 애를 하기도 하고 이처럼 사람의 일은 예측 불허지요. 그렇습니다.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러나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교회 전기가 나가지고 생 난리 칠지 누가 알았냐고요. 예? 발전기 안 들고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유 송영준 집사님 어제 카톡 와가지고 혹시 발전기 얘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의 예배하심입니다. 할렐루야. 발전기가 와가지고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기 지금 방송실하고 지금 그래서 안 그랬으면 예배 드리다 말고 계속 팍팍 꺼졌겠죠. 이처럼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일도 일어나고 때로는 좋은 일도 일어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일어나고 그렇죠.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실수한 게 나한테 폐가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땐 내가 실수한 게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뭐 이런 거죠. 길 가다가 도로가에서 돌돌부리에 맞춰가지고 팍 하고 넘어졌는데, 넘어져가지고 아이고 하고 발 붙잡고 아이고 하고 있을 때 내 옆으로 차가 슝 지나갔어요. 그럼 돌부리에 발 부딪힌 게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죠. 안 그러면 차에 치여 죽었으니까. 이런 거예요. 돌부리에 발 폈다고 승질내고 짜증내지만 결국 잠시 뒤에 어떻게 돼요? 아이고 주여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돌부리에 발 딱 치면 아야 아이씨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에이씨 되는 일도 하나도 없네. 아이고 오늘 뭐 그런데 갑자기 옆에 차가 슝 지나가 봐.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섣불리 결정 내리고 판단하고 그렇게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현재의 일은 우리가 감당하지만 내일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의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토요일 날도 제가 설교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저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만 삽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오늘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걱정해. 여러분 성경에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는 그 내일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 할렐루야.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걱정하게 놔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당장 내일 주님 오신다 해도 오늘 전도 구워야 되고 발전기도 돌려야 되고 전기도 돌려야 되고 PPT도 해야 되고 나무도 잘라야 되고 당장 내일 주님이 오셔도 오늘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오시면 들림 받는 거예요. 자꾸 내일 주님 언제 주님 오신다 자꾸 종말론 얘기하면서 이제 곧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으니까 준비해야 된다. 아, 준비는 뭐냐?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게 준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뭘 자꾸 오시는 걸 자꾸 준비하려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들어가가지고 주여 오시옵소서. 옛다 이놈아 꿀밤 맞는 거야. 네 할 일 해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알면 우리가 신이게.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에스더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머피의 법칙, 우연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의 반복으로 결국 반전이라는 극적 효과를 주는 아주 성경 중에 또 재미있는 스토리의 성경입니다. 짧고 재미있는 스토리죠. 특히 이 에스더의 특징은 뭐냐면 이 에스더 성경에서 하나님이란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하나님이란 단어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란 단어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에스더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속 생각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죠. 만약에 이 에스더서가 성경 안에 들어가지 않고 세상에 나온 소설이라면 아마 어마어마한 스토리로 각색돼서 영화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런 극적 요소가 많거든요. 반전도 많고. 그러나 우리는 이 에스더라는 성경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우연들. 지난번에 제가 우연이 아니고 뭐라? 하나님의 섭리라 그랬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우연과 운명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책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비록 하나님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에스더서를 다 읽어보면 이 발음이 경상도라 가지고 에스더서 또 이러고 에스더서 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은밀하게 일하시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원래 제목은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영화 제목이에요.
김수현 나오는 영화 제목인데, 아 이건 좀 너무 또 목사가 이것도 너무 영화 제목을 대놓고 카피하는 건 좀 그렇다 싶어서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 은밀하게 일하시나 위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잘 맞아떨어지죠. 자, 우리 먼저 에스더서의 잠깐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 해방이 되죠.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일부는 어디에 남아있었냐면 페르시아에 남아있었어요. 페르시아가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바사라고 그러죠.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네요. 거기에 남아서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와 같이 미국 땅에 이렇게 한국 사람이 살듯이 페르시아에서 그 유대인들이, 남유다인들이 거기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착하고.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요. 발음하기 너무 힘들어. 이해해 주세요. 아하수에로 왕이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양반이 나가서 전쟁을 안 하고, 전쟁을 안 하고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매 놀기만 하는 완전 한량 임금이야. 한량 임금. 맨날 잔치 벌리고 여자들 불러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또 이제 취해가지고 막 신난 거지. 대신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리고 부어라 마셔라 그냥 막 그러다가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 술 취하면 그러잖아요. 여보! 뭐 좀 만들어 와봐! 막 이러잖아요. 집에 막 사람들 막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뭐 경험 있으신 분들 없죠? 여보, 아니 저는 경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드라마에서 봐서 흉내만 내는 거예요. 여보, 뭐 2차, 3차 우리 집에 왔는데 뭐 좀 만들어 와봐. 그러면서 막 이제 막 그런 거죠. 여보 와서 술 한잔 따라봐.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불타고 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왕비인데 뭐 나보러 술 따르라고 나한테 이렇게 대우해도 되나 그러면서 소위 말해 삐진 거죠. 그래서 아스라 왕이 그 여왕 누구예요? 아닥. 아 이제 갑자기 보이지가 않네요. 와스비.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원국 안 보여요. 제가 오늘 너무 당황했나 봐. 와스비 왕비한테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왕비가 삐져가지고 헝. 어? 왕이 술 취해가지고 저거 봐라. 이러고 와가지고 술 한잔 따라와야 돼. 헝. 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난리가 난 거죠. 다음 날 왕이 정신 차리고 정신을 차리니까 대신들하고 그런 거예요. 왕이시여, 저 무례한 와스비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술 따르라는데 술도 안 따르고 저렇게 했습니다. 저 폐위시키고 새로 왕비를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술 취해가지고 몰랐다가 아침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오, 화가 나네 이 왕이? 이런 괘씸한 것? 그러는데 이때 이 왕의 신하들이 또 염장이 아니고 이거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 예쁘고 아리따운 새로운 왕비를 또 뽑으시죠.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우스에롱이 그래 뭐 아유 지겨울 때도 됐는데 잘라. 그래서 이 와스비 왕비가 잘리고 이제 전국에 이제 뭐예요? 새로운 왕비를 뽑는 왕비 경연대회가 일어난 거죠. 그때 누가 나간다? 에스더가 나간다. 그것도 남유다 출신임을 숨기고, 누구의 지혜예요? 모르드개의 지혜죠. 삼촌의 지혜로 숨기고 너 나가봐. 왜? 성경에 뭐라고 나냐면 에스더도 용모가 아리따고 곱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신하들도 아리따고 용모가 고운 새로운 왕비를 구하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그래서 에스더가 나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타이밍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요. 꼭 뭐 같아요? 짜고 치는 것도 같죠. 에스더 왕비 만들라고 와스비 바로 잘라낸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딱 숨기고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면요. 아, 에스더가 엄청난 몸매의 아리따운 얼굴로 진짜 거기에 참가한 그 왕비 그 뭐죠? 출연자들 중에 가장 최고라서 뽑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안 그래요. 거기는요. 나라 전국에서 최고라는 사람들만 뽑아오는 거예요. 대충 뽑아와서는
바로 간특 단칼에 날라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왕의 그 왕비 출전하는 여자를 뽑아오는데 어 이렇게 좀 그 시기한 사람을 거기다 딱 세워놨으면 그 이렇게 심사 보다가 왕이 야 저거 누가 데려왔어? 어디 감히 나한테 저런 얼굴을 데려와 그러고 데려온 사람 바로 모가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추천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목숨 내놓고 추천하니 얼마나 예쁘고 이쁘고 막 이런 사람만 뽑아놨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소위 말하는 그거죠. 미인 경연대죠. 오늘 미스 코리아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놓으라는 미인들을 다 데리고 왔겠죠. 그 중에 에스더는 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뻐서 뽑힌 게 아니라 에스더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거예요. 다 똑같은 미인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하수에로 왕의 콩깍지를 씌워가지고 에스더만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예뻐 보이고 에스더만. 할렐루야.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지요.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읽다 보면 계속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은 이거 다 짜고 치는 것 같은데 또 이게 하필 그 많은 사람 중에 또 에스더를 뽑아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모르드개가 이제 자기 조카를 이제 왕비로 만들어놨으니 얼마나 으쓱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모르드개에 걸어가는데 또 길가에 왕의 신하 둘이가 아하수에로 왕을 우리가 독살하고 쿠데타를 일으키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길 가다 또 이렇게 들리네. 이것도 너무 웃긴 게 뭐 하필 그 얘기를 저는 읽으면서 너무 웃겼던 게 야, 이 신하들도 짱구들이구나. 아무나 다 들을 수 있게 그런 자기 목숨을 내놓은 말들을 길거리에서 그렇게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면서 얘기했나? 근데 그걸 또 모르드개가 들어요. 모르드개가 듣고 또 어떻게 해요? 에스더한테 얘기해서 왕한테 이르죠. 그때 왕이 또 이것들이 감히 하고 그거 다 처단하고 모르드개에게 또 상을 주고 신임을 하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땐 짜고 치고 치는 고스톱 같은데 그런 에스더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처럼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하나 일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장군을 자기 왕다움으로 높입니다. 아주 높여줘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으로 어떻게 했냐? 백성들아 들으라. 너희들은 이 하만을 내가 이렇게 세울 터이니 이 하만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섬겨라. 왕다움이다. 이렇게 높여준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하만만 지나가면 절을 하는 거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절을 안 하는 사람 하나가 있네. 누굴까요? 모르드개. 모르드개는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드개가 왜 절을 안 한 줄 아세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있지만 하만의 족속과 그 조상들과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족속과는 원수지간이었어요. 예전에 성경의 시도를 보면.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하만 그 조상들의 족속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모르드개는 그런 감정까지 있으니까 절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절하면 안 되니까 또 절을 안 했던 거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만의 눈에 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모르드개와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남유다의 백성들이 싹 다 죽게 되는 거예요. 하만이 왕에게 싸바싸바 해가지고 왕이여 저 배은망덕한 것들 싹 다 죽입시다. 저것들을 언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나라 다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없앱시다. 이때 왕이 또 하만의 얘기 듣고 조서를 써줍니다. 그래 다 죽여라 하고 조서를 써서 공포를 하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아달월 13일에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여라는 조서죠. 제가 그렇게 쉽게 잘 요약했나요? 지금까지? 좀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모르드개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두려워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르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개가 지금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드개의 행동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지금 모르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예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 통곡을 했던 거죠. 자, 이 행동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많이 나오네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행위는 바로 회개하는 행동, 내 죄를 뉘우치는 행동 중에 하나고요. 또는 나라나 개인에게 엄청난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할 때 하는 행동인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이란 말은 없지만 이 사람이 지금 누구한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거죠. 누구 들으라고 대성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렇죠. 지금 모르드개는 어떤 마음이에요? 어쨌든 간에 자신의 행동 잘못으로 인해서 남유다 사람들 싹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제가 어제 토요일날 얘기했지만 리더의 자세인 거죠. 자기의 잘못이든 아니든 어쨌든 자기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다 죽게 되는 그 조서를 딱 받았을 때에, 어제 말했지만 여로보암은 어땠어요? 그러기나 말기나 그렇게 살다가 싹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모르드개는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부족한 종의 실수로 우리 백성들이 다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통곡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모르드개의 인생 지금 이제 조카 왕비 만들어놓고 자기도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또 한순간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좋다가도 또 갑자기 안 좋은 일 생기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진짜 이제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하는데 전기 다 나가가지고 죽겠다 우리 신정아 장로님 말썽이네. 교회가 또 말썽이네 또. 그래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는 거죠.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모르드개처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믿음의 자세라는 게. 할렐루야. 에이씨, 이놈의 교회 되는 것도 없고 이거 맨날 전기 나가고 지붕 뚫리고 맨날 비 새고 눈 새고 아이고 오기 싫다 아이고 오기 싫다 이놈의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오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나 비가 새도 나는 교회와 행복해요. 할렐루야. 전기가 안 나가면 난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전기 안 들어오면 촛불 켜고 예배 드리면 되고 마이크 안 나오면 생으로 예배 드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기쁜 마음이란 거죠. 할렐루야. 저는 그래도 기뻐요. 발전기 돌려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전기 안 나와도 그래도 찌짐 구워가며, 아이 찌짐이래, 부침개 구워가며 잔치 벌리듯이 누가 보면 그래. 아이고 저놈의 교회는 맨날 저렇게 전기도 안 들어오고 교회가 막 저런데 들어가 봤더니 뭐 잔칫날이네 오늘. 할렐루야. 교회 전기 들어오기나 말기나 우리는 잔칫날이네. 할렐루야. 교회 전기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거예요. 전기 끝까지 끝이 사람들로 고침 되고. 우리 신성수 수사님 멋진 말 했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아침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건물 무너졌으니까 그렇지요. 사람 무너져서 봐요. 얼마나 그 마음 아프고 골치 아파요. 건물 무너진 건 괜찮아요. 돈 들여 고치면 되지. 할렐루야. 그래요. 돈 들여 고치면 되고, 안 되면 촛불 켜 예배 드리면 되고, 안 되면 매주 발전기 돌려 예배 드리면 되지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르드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에스더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모르드개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더가 왕비로 뽑힌 게 계획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우연처럼 보이잖아요. 그 많은 왕비들 중에 왕이 하필 왜 에스더를 뽑았을까? 성경에 보면 에스더 2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인 거지요. 에스더가 잘난 게 아니라 에스더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왕의 눈에 에스더만
반짝반짝반짝. 왕의 눈에 에스더만 반짝반짝. 그리고 왕이 더 에스더에게 뭘 줬다고요? 은총을 줬더라.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와이프 얘기했죠. 저희 와이프 작가 스토리. 저희 와이프 처음에 만났을 때 무슨 선머슨 같이 막 사자머리 폭탄머리하고 막 완전 무슨 선머슨 같이 댕겨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다니까요. 아유 저거 누가 데려갈까 저 선머슨 같은 거. 진짜 그랬어요 저도. 아우 저런 여자는 안 만나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여성스럽고 예쁘고 이렇게 나는 그런 여자를 좋아했거든요. 그때도. 우리 와이프도 반대 맞죠? 똑같았어요. 자기는 세상에서 배 나온 남자를 제일 싫어했는데 키 작고 내가 키 작고 배 나온 남자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성가대 연습하는데 아내가 왔는데 머리를 이렇게 예쁘게 따고 치마를 입고 화장을 막 예쁘게 해가지고 갑자기 막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제 눈에. 오 세상에 이런 저게 이수연이 맞나? 내 맞대. 사람 물어보니까 맞대. 그래서 내가 갑자기 너 왜 이렇게 바뀌었냐 했더니 뭐 살도 빠지고 그래가지고 뭐 옷도 이쁘게 입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가져서 있더라고. 그때 제 눈에 콩깍지 가지고 그때부터는 안 빠지더라고. 그냥 계속 이쁘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결혼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콩깍지 떨어지니까 보이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왕의 은총을 받는 것, 또 모르드개가 그렇게 우연찮게 왕의 그런 살인 계획을 들어서 또 왕한테 인정을 받는 것, 또 갑자기 또 모르드개의 잘못으로 이렇게 몽땅 다 죽게 된 것,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에스더서에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 우리는 읽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계속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교훈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일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에스더처럼 철저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인생을 돌아본 거잖아요. 아, 그땐 진짜 힘들었어. 그땐 정말 죽고 싶었어. 그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어. 그땐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었어. 그땐 그냥 끝이었어. 그땐 이 남자하고는 끝이야. 그땐 다 이런 거였어.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다시 그 과거를 돌아보니까 아, 그 역시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었구나. 할렐루야. 내가 잘 참아왔구나. 내가 여기까지 잘 왔구나. 아, 그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지금까지 왔구나. 할렐루야. 그걸 느끼게 해주는 거죠. 이 에스더서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자신과 온 유다 사람들이 죽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모르드개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국가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개는요 철저하게 자기의 주관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 행위인 거예요. 나는 당신 앞에 지금 죽었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스더가 어떻게 행동하나요? 16절을 봅니다.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에스더도 지금 어떻게 해요? 자, 이번에 모르드개 말고 에스더의 상황을 봅니다. 에스더도요 지금 자기도 좋은 상황 아닙니다. 모르드개가 요청을 하고 에스더에게 요청도 했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가 그걸 무시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남유다 사람들은 살리지만 너하고 너 왕족들은 다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네가 왕비가 된 그 시점이 그 시점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하라. 할렐루야.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게 지금 남유다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조차도 맞지요. 하나님의 섭리였죠.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만든 거였지요. 근데 에스더는 그때 지금 뭘 요청하나요?
금식을 요청하죠. 왜냐하면 에스더는 지금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한테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죽음이에요. 죽음. 법대로 나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왕이 왕한테 가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왕이 이렇게 금규라는 걸 내밀어요. 나한테 오라고. 그러면 그걸 받아들고 가야 왕한테 죽지 않고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에스더는 그거와 상관없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가 가서 왕한테 찾아가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뭐라고 뭘 부탁을 해요? 금식을 부탁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키워드 세 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개와 에스더를 통해서 첫 번째 굵은 배옷, 두 번째 재, 세 번째 에스더의 금식이라는 거죠. 자, 이 세 키워드가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금식이 뭐예요? 음식을 중단하는 거잖아요. 음식을 중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게 되죠.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해야 돼요?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장례 치를 때 입는 옷이 뭐예요? 바로 배옷이라는 거예요. 배옷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후에 땅에 묻히면 사람은 뭘로 돌아가나요? 죄로 돌아가죠. 그래서 죄 위에 올라가서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처럼 죄를 돌이키는 회개를 할 때에는 금식을 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뿌리거나 죄에 줍는 행동을 하면서 자신이 지은 죄들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은 죄인 된 존재임을 누구한테 자복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그는 단순히 죄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에게 내가 지금 죽었다 하고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행위가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행동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굶으라 그랬겠어요? 나는 죽으러 가는데 너는 밥 먹으면 내가 배 아프니까 너 다 굶어.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는 거는. 지금 모르드개와 에스더는 자신들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닥쳐진 위기 속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요청하면서 하나님, 자기들만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내 백성까지도 살려주십시오 하는 리더자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진짜 멋진 리더자들의 모습이잖아요. 너거야 죽기나 말건지 나는 괜찮아. 여로보암 같이. 결국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죄인입니다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먼저라는 거죠. 회개해야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 순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결단부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에스더서의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까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될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살아가야 돼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나 앞에 맡겨진 사역 감당 잘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개는 당장 죽을지 모르는 날까지 받아놓고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하잖아요. 천년 만년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장 내일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자꾸 오늘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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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살아가시죠. 그러다가 진짜 내일이 오죠.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오늘 잘 사셔야 돼요. 오늘 잘 사셔야 돼요. 지금 본문 이후의 스토리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읽으셔야 되니까 더 이상 스포일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후의 스토리, 하만과 이제 그 일당들이 어떻게 성경에 속된 말로 작살이 나는지 그런 기대하면서 읽으십시오. 읽으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은 우연과 운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밀하게 일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요, 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 키다리 아저씨라는 소설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이 소설은 그 진 웹스터라는 작가가 쓴 소설인데요, 내용은 간단해요. 여러분도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고아원에서 자란 한 여학생이 부유한 후원자에게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후원받게 되고, 후원자가 후원을 한 이유는 그 여학생이 글쓰기에 소질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여학생은 후원을 받는 대신 날마다 후원자에게 뭘 해야 돼요? 편지를 써야 되는 거죠. 아, 감사합니다, 편지 쓰고, 그리고 뭐가 필요하면 또 이거 필요합니다, 편지를 쓰면 그 후원자는 답장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주인공 여자애가 어떻게 느낄까요? 후원자가 보내주는 그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는 걸 받으면서, 아, 우리 후원자가 또 편지를 읽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주인공 이름이 제루샤인데요, 늘 주인이 후원자가 편지를 읽을까 안 읽을까는 그 의구심은 갖지만 그래도 꾸준히 편지를 써요. 보이지 않고 나한테 뭘 해주는 거 느껴지지 않지만 편지를 쓰면 물건이 와요. 아, 또 우리 후원자가 나의 편지를 읽었구나 하고 또 느끼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엔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사람 후원자와 이 사람 이 제루샤가 사랑을 하게 되는, 이게 바로 키다리 아저씨의 소설의 배경입니다. 근데요, 이 소설의 키다리 아저씨는 사실은 제루샤, 주인공 여자의 친구 줄리아의 삼촌이었던 거예요. 사실 멀리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와서 줄리아 삼촌하고 놀기도 하고 자주 이야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 제루샤 주인공 여자애는 그 사람이 자기의 키다리 아저씨인지는 절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키다리 아저씨 줄리아의 삼촌 바운더리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자기는 그 아저씨가 키다리 아저씨인지는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 제루샤 여학생이 그 후원자를 느낄 수 있었던 건 뭐냐, 그분에게 편지를 쓰고, 기다려 아저씨 나 오늘 이렇게 살았어요, 오늘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나 이런 거 이런 거 없어가지고 고생했어요, 그러면 그걸 또 채워주는 그걸 보면서, 아, 기다려 아저씨가 나랑 함께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에스더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계셨고, 에스더와 모르드게 역시 하나님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들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힘은 그들을 변함없이 지켰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서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요, 철저하게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남유다 백성밖에 없었어요. 하만에게도 관심 없었고 아수르 왕 와스비 왕비 관심 없었습니다. 오로지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 백성들한테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건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비록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마지막에 이 키다리 아저씨의 이야기처럼 후원을 받는 여학생은 키다리 아저씨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날마다 그분에게 편지 쓰고 그분이 보내주는 선물을 통해서 그 후원자를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의 임재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우연
바람과 같은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 대한 확신이 바로 믿음이고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그 증거를 바라보는 것도 우리에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